또한 현재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은 앞에서도 설명이 됐습니다. 현재 지난 7월 전에 중국의 소매 판매 산업 생산 고정 자산 투자가 발표가 됐죠. 현재 시장 예상치보다 다소 못 미쳐 나왔고요. 지난달치에 비해서도 못 미쳐 나와서 부진하다라는 평가인데, 사실은 소매 판매 10.4%, 산업 생산 6.4%는 나쁜 수치는 아닙니다. 지난달, 지지난달이 워낙 좋았습니다. 역기저 현상이죠. 그것과 비교해서 약간 약하다는 것뿐이지, 전체적으로는 이런 정도, 평균 정도 수준이라는 거고요. 다만, 고정자산 투자가 좀 부진합니다. 거의 두 자리 정도 수준. 작년만 하더라도 거의 9%대였었거든요. 그랬던 것이 8.3%. 1월 달부터 7월 달에 누적치입니다. 현재 이렇게 고정자산 투자가 약해지고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전반적인 경제에 부담을 줄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시티그룹에서 오늘 나온 지표를 보고 중국의 성장 동력이 좀 약화되는 듯하다라는 평가를 좀 내렸습니다. 그와 관련된 판단도 같이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자, 우리나라 지난 8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8월 초순입니다. 8월 초순에 수출 증가율 매 10일마다 발표를 하죠. 현재 8월 초순에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은 상당히 좋습니다. 28%나 작년 동기 대비 증가되고 있다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8월 내내 진행이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8월 달 역시도 또두 자리 이상 수출이 증가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10개월째 연속 상승이고요. 특히 금년 들어서 계속 두 자릿수 증가합니다. 8개월째 연속 증가하는 그런 기염을 토한다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업종별 수출 증가율입니다. 그동안 약간 처졌던 석유 제품, 정제해서 나오는 등유를 뜻하는 것이죠. 휘발유도 포함이 됩니다. 이런 석유 제품에 대한 수출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76.6%. 반도체는 계속 40%, 50% 증가되고 있죠. 역시 반도체 부분도 52.9% 계속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요. 선박이 3개월째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증가율이 좀 처지고 있습니다. 12.1%고요. 그외 다른 부분, 10개 부분이 되겠습니다. 10개 품목은 대체적으로 지난달 대비로 봤을 때 다소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까지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한 가지 특기할 만한 것은 수입 부분인데, 수입 증가율은 작년 동기 대비 14.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는데요. 그중 우리 눈여겨볼 대목은 반도체 장비 분야입니다. 반도체 장비 분야의 수입입니다. 수입이 23.4%나 증가했다는 것이죠. 대부분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아니면 도쿄 일렉트론, 아니면 램 리서치나 캐논 도키 같은 아주 유명한 삼성전자가 집중적으로 현재 수입을 하는 대상이죠. 이들 업체들에 대한 수입일 것 같습니다. 참고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미국의 국채 금리입니다. 현재 2.199, 0.8 베이스포인트만큼 올랐습니다. 올랐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되죠.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조금 안정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고요. 자,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 2.232%. 자, 현재 2.0 베이스 포인트만큼 내렸습니다. 이틀 연속 내렸습니다. 금리가 내렸다는 얘기는 가격이 올라갔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국채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요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시장이 불안하면 국채 가격마저 폭락을 하겠죠. 이틀 연속 반등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안정이 돼 가고 있는 단면을 보여주겠다라고 해석 되고요. 자, 금값이 0.3%, 이건 오히려 반대입니다. 안전자산 선호 경향이, 물론 달러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연중 최고치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자, 구리 가격은 부합입니다만은 구리와 더불어서 리튬, 코발트, 니켈 등 자, 이런 2차 전지에 소요되는 비철 금속 가격이 금년 들어 더욱더 뚜렷하게 계속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과 참조를 하시고, 그 연장선상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여전히 상승의 맥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까지 연장해서 같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WTI 가격이 48.8, 0.5% 약간 올라갔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요는 꾸준하게 증가하는 그런 가운데 공급 증가 속도가 최근 들어 상당히 완화되고 있는 모습과 관련된 안정된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요. 최근에 우리 뉴스를 각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되는 내용입니다만, GS 칼텍스에서
8월달 들어서에서 8월달에만 두번 화재가 났다는 얘기가 보도가 된바 있었죠. 하나는 BTX, 벤젠 톨루엔 자일렌 공정이고 또 하나는 중진류 정제 공정에서 화재가 났다는 건데요. 현재 중진류 정제의 개념은 고도화 시설을 뜻합니다. 이를 통해 등 경유가 정제된다 하는 건데, 이에 따른 상당한 생산 차질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현재 정제 마진이 꾸준하게 최근 들어 좀 가파르게 올라가는 편입니다. 현재 싱가포르 복합 정제 마진이 그 화재와 관계없이도 약 8.1달러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던 건데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게 생겼다는 것이고요. BTX도 마찬가지. BTX를 통해서 가장 현재 중요한 그런 그 석유 제품으로 볼수 있는 것이 파라자일렌입니다. 보통은 화석 연료 또는 현재 페트폼 원료로 많이 쓰이는 아주 기초적인 원료죠. 파라자일렌은 주로 정제 업체들이 많이 생산을 하고요. 또 일부 석유화학 업체들도 생산합니다. 그와 관련돼서 정제 업체 및 롯데케미칼, LG화학 더 넘어서 더 연장시킨다면 대한유화, 롯데 한화케미칼까지 볼수 있다는 것까지 염두에 두시고 참고해 주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